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정신없이 다니니까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다니는데요. 이 베란다 청소 아직도 못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로라페페에 물 삽목한 거를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유리병에 해놔서 창가 쪽에 놔뒀더니 애들이 완전히 그냥 뜨끈뜨끈해가지고 거의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에 있었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요 끈에 묶어서 이렇게 놔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길게 자랐어요. 근데 물이 조금이라도 닿으니까 얘는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안 닿는 부분에 이렇게 짧아서 이 잎사귀가 지금 다 말라버려서 잎사귀가 혹시 살아날래나 하고 이렇게 담가놓고 나머지들은 다 했어요. 오로라 페페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빨간색 꽃, 그 꽃기린도 생생모래 물이 잘 말라가지고 계속 죽어갔는데, 그나마 그 물로 다시 단면을 자르고 다시 옮겨 심어서 뿌리가 나서 얘를 옮기고요. 또 하나는 같이 해놨는데도 걔는 뿌리가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물러서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얘도 있네요. 예. 형광 스킨답서스? 얘도 잘 살았어요. 얘도 지금 옮겨 심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집에 오자마자 마구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근데 상토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상토 주문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옮겨 심고 있어요. 창가 쪽에다 놔둔, 여러 가지. 그런데 인도 고무나무는 뿌리가 아직도 안 나고 있네요. 가지는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옮겨 심었어요. 세 그루. 예. 욕심도 많죠. 세 그루. 떡갈 고무나무는 그때 한 그루였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앞면하고 뒷면 다 묶어서 해놔가지고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만 뿌리가 나고, 그 후에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안 나서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키울 자리도 없고 그래서 버렸고요. 떡갈 고무나무는 잎꽂이 한거두개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가지 꺾어서 한 거는 사무실로 옮겨가서 심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라 페페를 지금 옮겨 심으려 합니다. 여기 직접 상토에 오로라 페페 그 분갈이 이전에 잠시 이식하는 거, 그건 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예 상토로만 옮겨 심는 거. 왜냐면 아무래도 물삽목이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심는데 상토가 다 끝나가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